안녕하세요, 온더맨입니다. 2024년 3월 24일, 일요일. 오늘도 어김없이 흑성관으로 왔어요. 오늘 북서풍에 가스트가 28km. 이렇게 아주 바람이 세게 예보가 돼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30km 이상 불었다가 예보가 점점 줄는 예보라, 나와봤어요. 비행은 될것 같아요. 오전에는 바람이 가스트가 좀 셌어요. 지금 타워님이 올라오고 계십니다. 지금 밑에 정비하고 있어요. 바람 좋네. 바람이 좀 센데 비행 못할 바람은 아니고요. 오전에는 좀 쐈고요. 2시 이후로는 바람이 아주 깨끗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시 이후로 비행하신 분들은 아주 재미난 비행을 곧 열밭에서 서클링 연습을 입안에서 답내가 날 때까지 이렇게 비행을 했습니다. 지용이 형님도 날개를 바꿨고, 그다음에 구름도 날개를 바꿔서 둘이서 아주 입안에서 답내가 날 정도로 비행을 하더라고요. 오늘은 고모다라이 나갔고요. 와우, 멋진데? 이야, 이런 실력자가, 지금 와우, 천안에 이륙 이런 고수가 타이밍을 있었네? 잘 맞춰서 나가야 돼요. 바람이 이야, 조금이라도 약할 때 나가는 게 유리합니다. 자, 오늘은 그랬어요. 열도 좋았고, 열도 쐬고, 바람도 쐬고, 그래서 오전에는 비행하기가 좀 조심조심 하면서 비행을 했고요. 오후에는 이제 아주 그냥 돌리는 대로 올라가는 그런 아주 좋은 날이었습니다. 이름만 보면 부메랑이야. 스티커만 붙인 거야, 볼메랑이라고 써. 볼메랑? 네, 이름을 붙여줬네요. 볼메랑이라고. 앞으로 제 날개는 볼메랑으로 부르겠습니다. 뭐 볼수록 매력 있는 뭐 메랑이, 뭐 아니면은 볼레로 플러스 부메랑. 이렇게 했습니다. 바람이 그때는 한 28km 정도, 시속 28km 정도 불었고, 타워 형님이 먼저 이륙해서 오른쪽 제일 높은 산 위에서 우두를 잡다가 세게 두들겨 맞았어요. 그래서 이제 글라이더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로 떨어지면서 다시 회복을 시켰고, 지금 지퍼가 어디 물렸어요. 물려갖고 지금 더 이상 안 잠겨져요. 참, 비행기 신경 쓰이는데 지퍼까지 내려야 되나, 이대로 비행을 해야 되나, 이거 열리지도 않고 닫히지도 않고, 일단은 비행을 하면서 한번 풀어봐야 되겠어요. 오늘은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뭐 고도가 오늘은 잘 올라가는데, 가스트도 있고 해가지고 조심하느라고 하여튼 조심해서 비행했습니다. 고무다라이 형님 같은 경우는 이제 착륙하려고 이제 랜딩 하려고 고도를 깎고 내리는데, 열이 너무 좋아가지고 날개가 퍼덕퍼덕거리면서 내릴려다가 다시 고도를 잡고 한 방에 1500m까지 그 자리에서 올라갔던 아주 재미난 날이었습니다. 그랬다고요. 아이고, 뭐 하여튼 어쨌든 재밌었습니다. 이런 맛에 뭐 비행을 하는 거죠. 볼메랑을 타고 북서풍으로 비행했습니다.
맨날 똑같은 거, 똑같은 비행. 아, 뭐 사람만 조금씩 바뀌고 장소는 항상 흑성산에서 비행을 하기 때문에 깔끔한데 지금 다리 지퍼가 안 잠겨. 씨발 벌어진 상태로 비행해야 돼. 뭐 특별하게 뭐 오늘은 뭐 할 게 없습니다. 아, 오늘도 비행 ASMR. 아, 불면증에 좋습니다. 불면증에 좋은 원더맨 영상 감사합니다. 천안 흑성산에서 원더맨이었습니다. 아, 겁나 안전해. 깨끗해. 이렇게 빨리.
Thank you.
아까 여기 보여주대. 계속 드리프트 시기 올라다가 내가 진짜 짤른 거라고. 착륙했나다가 올라간 것 같은데. 여기 찾았지 여기서. 아니야, 착륙했나면 쭉 나왔는데 올라가니까 이쪽으로 왔는데 바닥바닥 하더니 어느 순간 보니까 꼭대기 올라갈 때. 오늘 드리프트로 내가 레이더 기지까지 드리프트 해보면 평택으로 가야 돼. 가지 그랬어. 간 거나 다름 없는데 안 하지. 어우, 스피드가 엄청나네. 바람이 세네. 폭도 안 하고 이대로. 오, 설마 여기로 갖고 가려면 속이 얼마나 들어가? 저 저수지를 무너뜨리면 물이 흘러내리면서 딱 평탄화 되지 않을까? 와. 저 쭉을 야야 씨. 아유 괜찮. 왜 찾을게. 지금 쭉 가지다. 가지고 안 가지고 맨 착륙장인데 뭔 상관이야. 넓은데 안전하게 내리면 되지. 최대한 도로에 가깝게 내리려고 지금. 잘 내렸구만. 뒤져봤네. 먼저 내리겠네. 어, 왜 저리 가?
정지 내리네. 자, 구름 제노. 빨간색은 구름이가 타는 제노. 노란색은 지용 형님이 타는 제노. 오늘 흑성산서 제노 두 대가 최고 고도 잡고 오늘 완전히 위너. 오후 2시 넘어서 이륙을 해가지고 완전 오늘 승리자의 비행. 아주 제노 두 대가 아주 재밌게 비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얼마나 비행을 했는지 지겹지도 않나. 이제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회 한국인들은 한국인은 여기 참이 진짜 3회야. 그러니까 토요일 날 2회, 일요일 날 2회. 도단이하고 도단이 안고 피곤.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또 나와. 계속 나와. 오우, 신기하다. 얼음 쫙 나와. 얼음 딱 담아서 물을 숙시고